4월 20일 심은 호박이 이제 순정리를 합니다. 심을 때도 그렇게 어린 모종이 아닌데도 근 한 달이 되어도 그렇게 자라지 않는 것은 기온 때문입니다. 이번 4월은 이상기온은 없었지만 그래도 열대작물이 크기에는 기온이 모자랍니다. 5월 21일 근 한 달 만에 순정리할 만큼 자랐습니다. 어미순 대여섯 마디에 적심하여 아들순 두세 개를 키우려고요. 어디에서 이런 말이 원조로 나와서 모두들 앵무새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어떤 분은 호박은 원순에서 잘 안 열리니 아들 줄기를 길러야 한다고도 합니다. 호박 줄기별 수확량 비교는 이미 농촌진흥청 산하기구에서 실험해서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데이터는 데이터. 제가 작년에 어미 줄기와 아들 줄기 열매 달림 실험에서 그 영상도 올렸습니다. 관련 영상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밭과 작물 중 참외와 물회, 즉 토종 오이는 손자순에서 잘 열리고 그 외 수박, 호박, 애플, 수박 어느 순에서도 잘 열린다고요. 심을 자리는 많은데 모종은 적으면 원순 잘라서 아들순 내어 필요 가닥만큼 키우면 됩니다. 대신 그 아들순 나오는 시기까지는 수확 시기가 더 늦어지겠죠. 손바닥 농장은 포도박 씨앗 구매하여 직접 파종 모종길러 심으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한 폭의 순 하나를 키우니 포도박을 더 일찍 따먹을 수 있습니다. 원순도 안 자르면서 그럼 뭘 하냐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원순은 내비두고 거기에 나온 겨순 즉 아들순을 알뜰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호박 재배에서 또 다른 잘못된 내용이 전파되는 것은 호박 심기 위해 구덩이를 판다는 얘기인데 황무지에 심다면 당연히 구덩이를 넓게 파고 알맞은 흙을 넣어야 되지만 멀쩡한 밭에 심을 때는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밭도 아니고 밭둑 밑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렇게 호박만 잘 키워 따먹습니다. 손바닥 농부는 호박 재배할 땅도 많지 않은데 욕심은 많아 여기 한 포기도 키우기 어려운 좁은 땅에 작년에는 8포기, 올해는 10포기를 심었습니다. 좁은 땅에 10포기를 키우는 방법은 바로 개양대 재배입니다. 호박 하우스 골격에다 올려 키우는 것은 옛날부터 있어 왔고 이처럼 파이프에 줄을 쳐서 올려 키우는 방법도 있어 왔지만 손바닥 농장은 국기 개양대처럼 저 높이까지 올려 키우면서 붓호박을 따거나 겹순 제거, 꽃 수정 시킬 때는 굳게 내리듯 내려서 처리하고는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재배합니다. 땅에는 깔리지 않고 저 높이까지 올라가서 자라니 자리 덜 차지하고 좁은 땅에 10포기도 심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꿉장난하듯 하는 이 재미 그 재미 때문만도 아닙니다. 호박은 아시다시피 한 폭의 열매를 아주 달고 나오는 암꽃과 꽃만 피는 수꽃이 핍니다. 당연히 농부 입장에서는 암꽃이 많이 피면 좋겠죠. 그것도 튼실한 암꽃이. 암꽃과 수꽃이 교대로 피는 터울은 일단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 토종호박 같은 경우는 열댓마디 지나서 암꽃이 하나 핍니다. 어떤 애호박은 마다마다 열리다가 어쩌다 몇 칸 건너 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길쭉한 애호박은 키우지 않고 토종호박과 빼닮은 포도박, 얼룩이와 청옥을 키우는데 모두 몇 마리 지나야 암꽃이 핍니다. 토종이든 개량 포도박이든 같은 품종이어도 주위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포도박만 그런 게 아니고 바깥 작물 다 그렇습니다. 질소 시비를 많이 해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햇빛입니다. 꽃이 피는 그 마디에 햇빛이 잘 비치어지면 튼실한 암꽃이 더 많이 냅니다. 그 마디에 암꽃이 맺혀야 하는 터울인데도 그늘이 지면 수꽃이 내거나 암꽃이 피어도 튼실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허약한 꽃은 어느 꽃이나 수정, 결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호박 줄기가 땅을 기면 여기저기 장애물이 있어 그늘이 지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개양대를 타고 올라가면 가려지는 방해물이 없죠. 그러니 암꽃이 많이 피고 그것도 튼실한 암꽃이 피니 한 개양대에 여러 개의 열매가 매달립니다. 한 개양대에서 호박이 여러 개 열리면 호박도 호박이지만 어찌 보면 진경입니다. 꼭 소꿉장난 것 같기도 하여 재미도 있지만 그 뒤에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햇빛 확보이죠. 어디에 매달려 있어도 가려지는 것이 없으니 암꽃이 그것도 수정 결실자 할 때는 튼실한 암꽃이 많이 피죠. 작년에는 제법 파이프를 길게 연결하여 높게 설치했는데도 여기 보이듯이 아직 수확하지 않는 포도박이 땅에도 깔려 올해는 더 높게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높이 세웠냐고요? 한마디로 하늘 높이 세웠습니다. 이번에 세울 때 기억하고 있었는데 또 까먹어서 가장 짧은 놈을 눕혀서 재어보니 4m가 조금 넘네요. 올해 올려보고 그래도 짧다면 또 파이프 연결하면 됩니다. 얼마든 더 올릴 수 있습니다. 텃밭 농사에서는 이처럼 파이프가 재산입니다. 올봄 포도박 청목품 종 한 봉지, 얼룩이 한 봉지, 몇 개 들이지 않는 작은 봉지 심었는데 여기 10포기 심고 그래도 남은 것 이웃집에 몇 포기 주고 그래도 남아서 그 친구 버리기가 아까워 여기 곁에 심었습니다. 내가 직접 기른 모종이든 사온 모종이든 심고 남는 것 정말 버리기가 미안합니다. 손바닥 농부하고 이미 인연이 있는 친구인데 이를 휴지조각 버리든 할 수는 없습니다. 모종을 사올 때는 이런 일이 적습니다. 심을 곳의 길이를 재어놓은 지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심을 간격 계산하면 포기수가 나옵니다. 그래도 몇 포기는 남죠. 그건 빈 곳에 일단 꽂아둡니다. 개양 때는 이미 임자가 차지하고 있고 할 수 없이 바둑에 차광만 깔고 이쪽으로 유인하려고 합니다. 잡초를 그대로 두고 줄기가 기어가면 앞에서 얘기하듯이 열매가 적게 열립니다. 여기 크기가 비슷한 두 놈, 개양 때 올라간 놈과 비록 잡초 사이는 아니지만 바둑 기어가는 놈, 열매 맺히는 정도 비교하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호박 한 포기 심어놓고 감당 못할 정도로 열리게 하는 방법도 소개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10개의 개양댁에 올리면 작년은 8포기 심어놓고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풋 호박국 정말 한없이 먹고 주변에 나눔도 하였는데 원래는 개양대도 포기수도 더 불어나서니 얼마나 더 열릴지 기대가 됩니다. 먹는 것도 나눔하는 것도 좋지만 호박 주렁주렁 열리는 그 모습이 그것도 개양대에 매달려 열리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이 개량풋 호박, 토종 호박에 비하면 열매도 많이 열리고 맛 또한 토종과 다르지 않더군요. 섞어 놓으면 모양도 맛도 구분하기 어렵더군요. 박과 작물 중 어느 개량 품종과 마찬가지로 일찍 끝이 나는 게 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원줄기에서 나오는 겨순을 길러보기도 하였고 개양대를 무수히 오르고 내려 수십 미터를 나간 줄기, 어떤 영상에서 이 줄기를 묻으면 거기에서 뿌리가 난다고 하였지만 해마다 묻어봐도 뿌리는 내리지 않더군요. 정말 줄기 묻어 성공한 경험, 그것도 거기에서 이어지는 줄기 양분 공급할 정도로 뿌리가 난 경험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